와, 냄새가 강준치야 말 고급 어종이 아닐까요? 이 닭간으로 닭간 닭간 여기에 닭간을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닭간을 다는 거예요. 닭간입니다 여러분들. 요 청지렁이도 이란 채비해서 달아보고 좀 이따 미꾸라지도 달아볼게요. 끝까지 안 끼워야 돼. 끝까지 안 끼운다. 닭간을 요걸로 좀 자를게요. 통째로 놓고 한 개는 좀 잘라놓고. 비오는 날 민물 낚시 와서 바다 낚시 기법 카고 낚시를 쓰고 있습니다. 카고망에 닭간이 들었고요. 이렇게 냄새를 풍기게 요 밑에 닭간을 요렇게 달아놓은 상태 요렇게 살짝만 쳐볼게요. 미끼 안 떨어지도록. 이거 청지렁이 닭간은 쪽가이 준비하셔서 먹기 좋은 크기로 달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손으로 뜯으시면 힘들어요. 닭간은 미끼를 얼려 쓰지 않으면 캐스팅하면서 잘 떨어지니까 닭간을 많이 얼려 쓰는가 봐 여러분들. 미끼가 여러 가지니 다 한번 해보자. 미꾸리 미끼 여기서 같이 달고 준비한 미꾸라지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형님들. 와, 사이즈 크네요 여러분들. 요거는 머리 깨기 보이는 데서 아래턱 입으로 팔딱팔딱 거리네요. 큰 놈 부탁한다기야. 자연산 미꾸라지. 그 다음에 한 대 더 달게요. 꼬리 깨기 이중으로. 닭간 한 시간 안에 입질 안 오면 근처에 맥이 없거나 미끼 떨어진 거예요. 참 제정신은 아니야 우리가. 오! 미끼. 와! 뭐야 뭐야? 왔어 왔어! 뭐야? 어? 뭐? 꾸라지 고급 미끼를 개도 안 먹는 강준치가. 와, 네가 미꾸라지를 불고 올라왔다고. 와, 썩어도 준치다. 와, 진짜 미꾸라지 미끼 어이없네 진짜. 미끼의 제왕 미꾸라지를 얘가 물고 올라왔어요. 나 장어인 줄 알았어. 농어라 우겨보자. 아니 네가 왜 미꾸라지를 묶고 올라와? 네가 왜? 눈은 예쁘다. 아니 눈만 겁나 똘망똘망해 진짜. 의왕의 능차고 안 보내줄 건데요. 시청자 동출하신 우리 부회장님 강준치 매운탕 제가 끓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여러분들 네. 앞에 많죠? 엄청나게 많죠? 국물 맛 한번 내보. 아 냄새가, 와 냄새가 내가 후킹해서 딱 잡는 순간 아까 전에 나보고 여기 고기 없다 캐는 사람들 내 잡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. 이거 잡아갖고 고기 보여주면서 복수할 거야 하면서 딱 올렸는데 준치네. 참 씁쓸하네. 고급 미끼로 강준치 매운탕에 들어갈 강준치 손질 한번 해볼까요? 굶으실 거예요? 이거라도 먹어야 살지.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건데. 여름에 그 보양식이라는 강준치. 그러게 왜 내 미꾸라지를 먹었어? 고급 미끼를 먹는 강준치야말로 고급 어종이 아닐까요? 강준치 매운탕이 얼마나 맛이 끝내줍니다. 이 강준치를 국물로 우려내면은 한우 사골 저리 가는 왕조차도 못 먹는 그런 고기.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. 자연산 매운탕. 무.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드실 수도 있어. 청양고추. 쌈장 좀 넣. 호박 조금만 넣어줘. 국물 맛을 한번 볼까? 오! 쌈장만. 고기 넣을게요. 가시탕. 야, 반신욕이 안 되는데. 아, 양파. 소주, 소주. 깻잎, 깻잎. 해넛. 후추, 후추. 다시다. 그 다음 미원. 소금. 고춧가루. 야, 야 거짓말 해. 국물 한번 드셔. 국물 아무나 오셔갖고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. 비린내 안 나요. 소주 아까 넣어갖고. 국물 먹어봐. 진짜. 아, 솔직하게 말해줘. 국간장 넣으세요. 어디 가요? 조금 졸아야 돼. 조금 맵네. 여기서 강준치 매운탕 먹어봤다. 자, 손들어 보세요, 형님들. 본 거 말고 먹어봤다. 유튜브에서 본 거 말고 먹어봤다. 없쥬? 누가? 누가 맞았다 그랬어? 안 남기고 살 다 발라 드실 거죠? 빨리 부회장님 이리 오세요. 강준치 매운탕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. 와 매워. 이거 어떡할 거야. 다시 먹. 하이라이트? 다시. 오.
아직.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.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. 위 증질가 대평성대 대평성대. 약간 잇몸 조금. 아, 이모 아직. 요거 먹으면 다 먹었는 거예요? 먹어봐. 밥은 지금 조금 덜 돼갖고 방금 밭에서 농사 지어서 바로 추수한 것 같아요. 마지막 넣어야 되는데. 뱃살, 뱃살, 오, 뱃살. 아, 맛있다. 아. 다 먹었어요. 강준치 먹어봤잖아요.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. 더럽게 맛없어요. 국물 맛은 괜찮은데, 청양고추가 장난이 아니게 매운네요. 국물 맛은 매운 강물 맛이에요. 민물고기 맛이랑 하루님 똑같은데, 가시가, 내가 좀 안심하고 씹으면은 훅 치고 들어와요. 그냥 창처럼 화살을 땡겨서 관역이 박히는 것처럼 내 잇몸에 그냥 바로 쑤셔 박혀요. 앞정 씹는. 최악입니다. 아니, 준치, 튀김하면 엄청 많, 저 튀김 달인입니다. 티달이에요, 티달. 포 떠갖고, 뼈채로 티가 버리면 되지. 튀김이는 신발도 맛있다는데, 장화도 맛있다는데. 자, 형님들, 비 오는 날, 재밌는 민물 낚시를 해봤는데요. 고급 미끼, 닭간이랑 미꾸라지를 써봤는데, 엄청 맛있는 강준치를 잡았습니다, 여러분들. 그걸로 맛있게 매운탕도 해 먹었어요.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번에 또 뵐게요. 바이. 수고하셨습니다.